안녕하세요. 그대는 왜 행복을 못 찾고 걱정과 번뇌,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가?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상권 제4회차 정함입니다. 우리네 삶은 어떠한 길을 가든 기쁨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간절함 등이 섞인 채로 존재한다는 생각이지요. 때로는 넘어져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를 빠져나가는 계곡의 물처럼 거침없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하는데 오늘은 삶의 숨결을 따라서 삶이란 반드시 위대하고 큰 것만은 아니다. 세상은 이렇게 각자가 자기를 표현하다가 떠나가는 무대에 불과하며 그러는 동안 지상은 잠시 우리들의 일터이자 휴식처가 되어주는 곳일 뿐이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요? 스스로 높게 만들어 놓은 장벽 아래 서서 매 순간순간마다 좀 더 반짝이는 것, 좀 더 찬란한 것을 꿈꾸며 안달하지 않았나요? 매사에 양보할 줄 모르고 큰 것, 반짝이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듯이 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작은 일을 어떻게 눈여겨보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고 고개를 내두르기가 일쑤였다. 현실을 모르고 좀 더 큰 것, 좀 더 찬란한 것에만 의미를 두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남는 것은 언제나 누추한 것뿐이었다. 그것은 아울러 외로움과 허망함을 안겨다 주기도 하였다. 설령 동료에게 피해를 주며 몇 날을 더 얻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로 자신에게 남을 것인가? 우리의 삶이란 하찮은 일상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일상 속에서 잔재미를 배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치를 인정해야 한다. 결국 인생은 시간이라고 할까? 반짝이는 인간 같은 것이 아니라 끝없이 지속하며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열정과 노력인 것이라고 해야 적정할 것이다. 생활의 수단으로 마지못해 그날 그날 시간만 채우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은 불행과 고통이 반복되는 하찮은 생활일 뿐이다. 사랑과 보람과 자비심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한다. 어떠한 일이든지 자신이 노력하려 이루어 놓았을 때의 보람, 나 자신이 꼭 해내야지 하는 사명감, 그리고 성실함이 몸에 밴 사람은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없이 즐거움이 될 것이다. 스님께서의 삶의 숨결을 따라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항상 예의 바르고 행동하지만 과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지닌 사람, 재치 있지만 요란하지 않는 사람, 솔직하지만 교묘하게 꾸며서 말하지 않는 사람, 농담을 오래 해도 질리지 않고 남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사람, 들은 말을 경솔하게 퍼뜨리지 않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존재 자체로 평화를 전하는 사람,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과시하지 않고 감사히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타인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기에 자신의 이익이나
이기심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자, 우리 불자님들 지혜로운 삶을 기원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상권 제4회차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